다시 연변으로 왔습니다. 셋째 날은 다시 첫날 온 곳에 홍줄나비 잡은 그 골목으로 왔습니다. 왜냐? 홍줄나비 한 마리는 좀 심하죠. 그래도 두 마리 이상은 채집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음판나비가 있는데 조금 낡았군요. 어쨌든 이곳에서 3일차 나비 채집에 도전해 봅니다. 홍줄나비를 한 마리 더 잡자. 목표 굿.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보정이 됐죠. 요번에 우리나라 건 아니고 바로 연변에 홍줄나비 잡았습니다. 역시 뭐 목표를 정하면은 채집합니다. 만천이니까. 이야, 우리나라 보정이 돼서 그런지 더 멋져 보입니다. 멋지다. 홍줄나비 굿. 성공 채집. 원하던 주홍길앞잡이도 캐치했습니다. 주홍색이 잘 보이시나요? 자, 주홍길앞잡이 캐치. 으흐, 어이구, 다리가 하나 없어. 아쉽다. 우후. 나비 한 마리 잡았어요. 아이고, 자식들. 자, 무슨 나비지, 이거? 울퉁나비야, 뭐야? 아하. 성공. 어쩌다가 너는 개미한테 사냥당했냐. 자, 한 마리 더 겟뜨. 이것이 바로 홍줄나비. 만천은 이 자리에서 홍줄나비만 채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 길입니다. 이 길. 딱 이 소나무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에서 한 5분 10분 사이에 한 마리씩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와, 기분 좋다. 홍줄나비 계속 한 마리 계속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상원사 어디산 거기서만 홍줄나비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딴 데서는 전혀 못 보고 있는데 딱 그 자리에서만 날아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슉 하고 내려서 턱 앉습니다. 그러면 100% 네발나비면 홍줄나비. 딱 이 지역만 그렇습니다. 이 지역 좀 벗어나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홍줄나비의 습성. 아하, 재밌다. 최대한 많이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전나비들이 개똥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군요. 여기서 미네랄을 아마 섭취하겠죠. 뭐 다 귀한 거라고 하니까. 근데 개똥에 있는 거 안 잡아. 자, 홍줄나비 나오는 길입니다. 개똥에는 안 오고 홍줄나비가 바닥에 그냥 주로 앉아 있습니다. 개똥에는 이렇게 부전나비들이. 아하, 재밌다. 근데 와, 이렇게도 연변이 진짜 12월에 영상이 된 게 유사일이 처음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와, 긴다리 소똥구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좀 더럽긴 하지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긴다리 소똥구리의 정체입니다. 수백 마리가 있군요. 와, 정말 대단하다. 오실장똥 최고인데. 한다리 소똥구리 채집을 마치고 다시 홍줄나비가 사는 스팟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야, 여기가 연변 맞아. 동남아시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 아, 정말. 긴다리 소똥구리 좋기는 한데, 아, 오실장 똥 냄새. 아이씨. 그래도 그 덕에 좀 채집했습니다. 아하, 좋다. 신난다. 암모니아 냄새를 맡았더니 정신이 맑아지네. 암컷은 할 수 없이 오실장하고 수컷하고 교환했습니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암컷이 운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아하, 어쨌든 연변 홍줄나비 채집 성공. 이야, 배 정말 빵빵하구나. 아, 진짜 너무 덥습니다. 와, 여기가 연변이야. 진짜 동남아야. 이렇게 하는 산을 보면 꼭 우리나라 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완전히 느낌은. 그런데 온도가 우리나라 저리 갈 정도로 뜨겁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자, 여기서
잠시 오늘 낮에 집은 마치겠습니다. 좀 쉬어야지 이러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 셋째 날 낮에 집 뭐 홍줄나비 재벌만큼 잡았고요. 예, 뭐 딴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나비 부전나비 같은 거 좀 몇 마리 잡고 긴달 소똥구리 좀 많이 채집하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만은 일단 더워서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다음엔 어떻게 이동할지 어떻게 할지는 이제 동료들을 만나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연변. 이게 폐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폐골프장. 폐골프장을 지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채집을 해봤습니다. 아하. 자, 다음 채집지에서 만나요. 만천입니다. 만바. 우, 덥다, 덥다. 너무 더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